하루에 허는 어우 감독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답답해서 이 하찮은 무릎팍도사를 바꾸셨습니까? 그 뭐 흥행의 마술사라고 하셨는데 네네. 사실 친구 이후로 이렇게 돈 번 작품이 없어요. 다 본전 내지는 뭐 조금 손해가고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그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? 친구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. 아니 친구를 통해서 그 83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 그때 당시에 예 예. 그때는 이제 제가 고용 감독이었죠. 제가 투자해서 제가 번 게 아니니까. 네. 그러면 뭐 러닝 개런티 같은 거 이런 거? 보너스 좀 받았죠. 그렇구나. 이미지 관리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. 뭐 저쪽부터 이미지가 있나요? 맨날 뭐 남자 영화만 찍는다고 막 그러니까. 마초 영화에 뭐 거장 이런 얘기 들리고 뭐. 어떤 사람은 제가 또 뭐 조폭 출신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. 그래서 아니라는 걸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. 예. 예. 그래요. 방송이 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. 오늘의 흥행 흥행의 마술사 박경택 그의 고민은 막 친구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가 아니 친구 이후로도 수많은 영화를 히트 아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었구나. 아무튼 무릎 박경태 지금부터 박경택 감독을 샅샅이 파헤쳐보자. 아파. 야 이제 다음 주에도 황금우장 안 쉬고 한다며 그렇게 바쁘냐. 추석이 없는데 안 쉬냐? 정말 징어다 징어.